원래 여기 내분점, 해분점 활용 파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분점, 해분점 공식 이용해서 푸는 거고 나중에 좀 해볼 텐데 지금은 급한 거 아니니까 직선! 직선 들어가자. 자, 직선의 방정식.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말. 도형의 방정식.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도형이라는 거는 중학교 때 순수기하라는 이름은 배우지 않았지만 이 순수기하라는 영역에서 공부를 한 거다. 그러니까 하얀 도화지 위에 눈가 없는 자와 컴파스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자. 근데 얘를 고등학교 와서는 뭘로 한다고? 해석기하. 내가 씨, 데카르트 찾아서 보내랬더니 씨, 아무도 안 보냈어. 씨. 데카르트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상한 일을 하는 건데 도형, 우리가 배운 도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여기 나왔지만 제일 첫 번째 뭐야? 직선. 이거 끝나면 이제 원을 배울 거고 이미 포물선은 배웠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도형이 나올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직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타이틀에서 이 도형 파트에 지금 뭐가 들어온 거야? 여기에 직선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다음 단원에서 원을 배워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과거에 이제 지금은 뭐 통합 무니까 통합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이과 학생들이 기하 벡터, 기하라는 단원에서 여기도 또 여러 가지 세 개를 더 배우는 거 있네. 뭐뭐뭐의 방정식, 뭐뭐뭐의 방정식, 뭐뭐뭐의 방정식. 그러니까 글로 연결이 되는 과정인데 지금 보통은 자 얘는 1학년 때 다 배우죠. 설명 1학년 때는 그걸 다 배웠어. 1학년 때.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 자 이 이름에 대한 뜻을 이제 오늘 공부할 건데. 자, 뭘 배우냐면 일단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좀 복습을 할 거예요. 쉬워. 중학교 2학년 딴 거니까. 드디어 나오죠?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여기서 구하기라는 거는 위기에 빠진 직선을 살려낸다 그런 구하기가 아니고 식을 만들어서 쓸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식을 만드는 방법. 그거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자,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얘를 공부한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제목만 봐서 잘 몰라 무슨 말인지. 먼저 중학교 2학년 때 걸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걸 그려라 하면 어떻게 했죠? 중학교 2학년 때. 2를 뭐라 부르고? 기울기. 마이너스 3을 Y절편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여기를 딱 찍죠? 여기 딱 찍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니까? 2니까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일로 한 칸에 일로 두 칸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그치? 그래서 이 점에서 2점으로 간단 말이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눈금 보이지 지금?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게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이거 그리는 순서를 보면 제일 처음에 뭘 봐요? Y절편. 그 다음에 뭘 본다? 기울기. 근데 우리 이제 좀 바뀔 거야. 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얘를 볼 건데 아무튼 자, 쟤는 어떻게 그리지? 여기서 시작하죠?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그려진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 역시 여기서 시작하죠? 아, 여기,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항상 기준은 오른쪽으로 보는 거야. 오른쪽으로 몇 칸 가는 동안? 두 칸 가는 동안 아래로 한 칸 내려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런 식으로. 요렇게. 여기 지나겠네, 여기. 이렇게 그린다. 어려운 거 없죠? 자, 맞아. 이건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지. 이게 지금 Y가 아니라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으면 X값 마이너스 5, X절편 마이너스 5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야. 얘는 6, 여기 6이죠? 여기 잡고 그래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 했었다고. 특히 x는 얼마, y는 얼마 할 때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 x는 마이너스 5 하면 세로로, y는 6 하면 가로로. 이건 좀 잘 기억 따로 해놓고. 자, 기울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거 기울기 얼마야? 이거, 이 그림 보면 3분의 1이죠? 세 칸 가는 동안 한 칸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얘는 4. 얘는 그렇지. 자,
B를 보는 거죠. 몇 칸 가는 동안 몇 칸 가는가 이렇게 보면 돼요.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죠. 이렇게 하면 4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5 얘는? 1 그렇지 1 하면 되지. 이런 것도 잘 봐놓고 자 그러면 이제 두 점을 이게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 나오는 자 이제 두 점을 좌표 평면에 나타냈을 때 자 좌표로 줬을 때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느냐 x2-x1분의 y2-y1이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적이 있어 자 x값에서 x값을 빼고 y값에서 y값을 빼서 분모는 x값의 차이 분자는 y값의 차이인데 주의할 점이 여기가 2,1이면 여기도 2,1이 돼야 돼. 여기가 2,1인데 여기가 1,2 이렇게 쓰면 안 돼. 순서는 똑같이 해야 돼. 1,2 쓰고 1,2 쓰는 건 돼, 안 돼? 돼요.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이렇게 공식을 만든다. 됐죠? 자, 1차함수 y는 ax 플러스 b. 얘 같은 경우에 a를 기울기라 하는데 a가 양수면 증가함수, a가 음수면 감소함수. 양수면 올라가고 음수면은 내려간다. 이건 다 알아, 그죠? 요게 A가 양수죠? 요게 A가 음수죠? 자, Y절편을 B, B를 Y절편 하는데 요게 Y절편이죠, 여기가. 그래서 B가 양수면은 요기 윗부분, 그 다음 B가 음수면은 요기 아랫부분. 요건 다 아는 거야. 중학교 2학년 거니까. 얘가 양수죠? 얘가 음수. 요거 A는 부호가 뭐 A? 음수, A. 양수 그런 거 하는 거고 아까 잠깐 나왔는데 x는 k 하면 이건 어떻게 그린다고? 세워요 누페? 세워요 그래서 x k, 0을 지나는 직선이다 여기가 k, 0이라 하면 이렇게 생긴 거 알겠지? k가 음수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y는 k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 자 이제 y equal ax plus b를 보는 두 가지 관점 뭐냐 그럼 지금 편하게 들으면 돼 여기는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얘를 볼 때 있잖아 1차 함수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면 순서상 x, y를 좌표 평면에 나타낸 것을 그래프라고 한다 그래프 모양이 직선이다 근데 이제 드디어 나왔네 직선의 방정식 자 이거는 뭐 어려운 거니까 넘어가고 여기 지금 잘 들어야 돼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면은 직선 위의 점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다 자 차이점 보자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갖다 볼게요 y는 x 플러스 4 그러면 이 x가 y한테 야 나 2 할게 그러면 얘 y는 어떻게 돼 y는 그래? 그럼 나는 6이 돼야겠네 이렇게 이런 관계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x는 자기 스스로 값을 결정한다 그래서 x를 우리가 독립변수라는 말을 써요. 독립변수. 자, 이거를 지금 들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나중에 또 이거 공부할 시간 없어. 언제 공부하다 보면은 독립변수라는 말이 툭툭 튀어나올 거라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 x값은 내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돼. 반면에 y는 종속변수라고 부르거든. 자, 종속이란 말 알죠? 종속. 어딘가 누군가에게 귀속되어 있다. 뭐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종속변수라서 이 y는 자기 멋대로 값을 가질 수가 없더라. 그래서 x가 야 나 2야 너 6해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 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요 이렇게. 뭐 어떤 변화가 생겼지 지금? 단순하게 y가 그냥 오른쪽으로 넘어간 거야 그냥 그치? 이해한 거야. 근데 끝난 게 보니까 는 0으로 끝났지. 는 0으로 끝나서 얘를 함수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고 얘를 방정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2,4 기억나지? 여기서도 2,4가 성립하는데 여기서 2,4는 잡아 x가 야 나 2 할 거야 넌 내 말에 따라 y가 네 주인님 그럼 저 사과 이제 뭐야 6 저는 6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니 얘가 왕이고 얘가 신하고 뭐 이런 느낌이지 근데 여기는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독재 국가라면 그냥 민주주의 국가야. 자, X랑 Y랑 협의를 하는 거야. 협의. 협의. 그래서 X랑 Y랑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여기서는 Y가 X보다 어때? 좀 밑에 있는 거지. 종속. 근데 이거 느낌 잘 살려야 돼. X랑 Y랑 서로 만나서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 내가 얼마가 되고 네가 얼마가 되든 내 값에서 네 값을 뺀게 사가 돼야겠어요. 그러니까 Y가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떤 값이 되든 당신도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되게끔 한번 조정해 볼수 있으시죠? 뭐 이렇게 의논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러면 우리 한번 정해 볼까요? 그러니까 X가 2 한번 해볼게요. Y가 그래요. 그럼 제가 6, 여기 또 잘못됐다. 6 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어떤 느낌이니? 대등한 입장이지, 대등한 입장. 그래서 여기서 X 값 2하고 6을 갖다가 여기서는 X가 독립 변수, Y는 그에 따른 종속된 변수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X는 2, Y는 6을 요 방정식에 뭐라 부른다? 해라고 부른다는 거야, 해. 그래서 그러면 이것만 되는 게 아니지. 많지. 예를 들어서 X가 여기 X가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그래. 하나 좋았어. 3,7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여기서 3하고 7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3하고 7은 X가 야, 나 3이야. 너 뭐? 너 몇만 따라. 그러니까 Y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 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X랑 Y를 의논해가지고 자, 저3 할게요. 아, 그래요? 그럼 저도 6 할게요. 이렇게 서로 의논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걸 다 뭐라 불러? 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 점들을 좌표 평면에 찍어 보니까 좌표 평면에 찍어 보니까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쭉 해보니까 쭉 점들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 점들을 다 찍어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더라? 직선.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른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약간 관점이 다른 거야.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쓸 때는 얘는 뭐고? 함수 관점이고 이렇게 쓸 때는 얘는 뭐고? 방정식의 관점으로 보자. 1차 함수, 그다음에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그리는 게 아니라 직선만 그리는 게 아니라 좌표평면을 모두 그린댔어. 이제 좀 이따가 원도 그린댔잖아. 그뭐 포물선 이미 배웠고. 포물선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면 자 y는 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다. 예를 든 거야, 얘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이 돼? 그럼 이렇게 쓰면 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요.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의외로 간단해. 그죠? y는 이렇게 시작하면 뭐고? 함수. 는 0으로 끝나면 뭐고? 방정식이고. 이 얘기야. 이 얘기. 그럼 이제 또 원을 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원을 나타내는 뭔가 또 방정식이 있겠지. 는 0은 있겠지. 그래서 이런 앞에 있는 부분, 좌변, 는 0, 앞에 있는 부분을 이제부터 fx, y라고도 쓴다고. 딱 보니까 뭐하고 뭐가 들어있다? x랑 y가 들어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이건 뭘, 이 빨간 박스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는 우리 제목이 뭐니까,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함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자고. 입장을 이쪽으로 자꾸 돌리는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가? 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이건 제목을 외워야 돼, 제목. 자, 뭐하고 뭐가 주어졌다? 한 점과 기울기. 근데 저거 가만히 보면 중2 때 배운 거야, 그지? 자, 중2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3,4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 방정식을 구하여라. 중학교 2학년 때 그대로 나와, 이게. 근데 봐봐. 3,4를 뭐 한다고? 진한데. 근데 기울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에. 이걸 어떻게 했죠?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y 컬 마이너스 2x 플러스 b라고 놓쳐. 이렇게 풀었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3,4를 대입하지. 그래서 b를 구하지. 그래서 여기다 b 10 써주면 답 나오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틀린다가 아니라 이 방법으로만 풀게 되면 뒤에 있는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지.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잡아.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게뭘 뜻하냐면은, 여기 지금 여러 개 그러는데 사실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 소리야. 그지? 읽어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것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돼. 그지? 그 중에서, 어딜 지난다? 3,4를 지난다. 그러니까 3,4를 딱 찍어보면 여기 나오지?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누굴 찾으라는 소리야, 지금?
얘를 찾으라는 소리야. 얘. 그지? 그래서 얘를 찾을 때, 여기 나타난 빨간색 선 거 잘 봐봐. 이게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애들이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문제를 못 풀어. 그 설명하는 거야. 길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얘를 지나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했지. 그래서 B를 구해서 B에다 여기다 넣어놨지. 이거를 잘 보세요. 문자로 바꿨단 말이야. 그렇잖아. 문자로 바꿔봐야지 이제. 그럼 기울기가 뭐니까? M이니까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렇게 써주면 보세요. M도 문자고 B도 문자지. 아니야. M은 준 거야. 좀 전에 여기 뭐 했었어? 여기 마이너스 E 써 있었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는 문제에서 뭐 한다고? 준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사실은 Y하고 X하고 B만 문자고 M은 주어진 숫자라고. 그 다음에 여길 지나니까 여기 M하고 Y에다가 이걸 대입하겠지. 그래서 B를 구하니까 이렇게 나오지. 그럼 B를 넣어주면 되겠지. 여기다가. 방금 숫자로 나왔던 거를 문자로 바꿔서 그냥 정리한 거야. 자, 그런데 요거 Y1을 앞으로 넘길 거야. 넘겨놓고 요거 M으로 묶어주면은 이런 식이 나온다고. 그래서 요거를 암기해야 돼. 결국 뭐냐면, 중학교, 내가 계속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떤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 하면 일단 기울기 얼마 써놓은 다음에 요거 대입해서 B고 해서 정리했잖아.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식에 바로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어떻게 생기니? 이 점을 지나지. X1, Y1. 그래서 Y-Y1은 하고 M 가로 열고 X-X1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건 무조건 내가 암기해야 돼. Y-Y1은 MX-X1. 그래서 자, 공식 보세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식을 세운다. 이걸 기억해야 돼. Y-Y1은 MX-X1.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설 방정식도 문제에서 나온다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설 방정식. 자, 그럼 봐봐. 여긴 점을 몇개 지났는데? 한 점. 여기는 두 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일단 나오겠지.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니까 얘든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요거 그대로 넣어도 될거 아니야. 그 문제를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네? 근데 기울기는 아까 봤잖아. X2-X1분의 Y2-Y1이라고. 그지? 기울기가 X2-X1분의 Y2-Y1이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면 돼. 그래서 나온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Y-Y1은 이거 똑같지? 괄호 안 해도 X-X1 똑같지? 단,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어때? 여기 같은 거, 여기 기울기가 좋았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두점 사이에 기울기를 구해서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거랑 이거랑 같으면 어때? 같으면. 얘가 뭐가 돼? 0이 되잖아. 자, 이거 봐봐. 만약에, 자, 보세요. 2,1과 3,7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 그러면 얘를 x1, y1, 얘를 x2, y2라고 놓고, 그대로 공식에 써주는 거야. 자, y-y1. 이게 y1이지? 네, 기울기. 3 빼기 2분의 7 빼기 1. 이렇게 써주고, x-x1. 이렇게 써주면 된단 말이야. 됐어? 근데 만약에 3,1과 3,7을 지나는 직선 방식을 구하라 하면, y-y1은 x2-x1분의 y2-y1, x-x1.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근데 이거 쓰기 전에 이미 보인단 말이야. 두 개가 어떻다는 게. 같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여기가 0이 돼버리잖아. 그럼 이때 이 공식을 쓸 수가 없겠지. 근데 봐봐. 쉬워. 3,1과 3,7을 찍어보면 여기가 3,1이고 여기가 3,7이지 않을까? 즉 X 좌표가 어떠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냥 이거겠지. 아, 이럴 때는 어떻게 쓰면 돼? 직선 방식을. 그냥 X는 3 이렇게 쓰면 된다고.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 그냥 X1하고 X2 같으면 직선 방식은 X는 X1 이렇게 쓰면 되지. 물론 X2도 되고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일단 암기해야 돼. 근데 얘는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는데 결국 얘지.
자, 요 기울기를 x2 x1 분의 y2 y1 요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그대로 응용하겠지. 됐어.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서 자,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점 1, 마이너스 5를 지나고 기울기가 예를 들면 3인 직선의 방향식을 구하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럴 것 같지 않나? 그지? 응. y-5는 기울기 3, x-x1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게끔 이런 건 안 나오고 적어도 이런 조건 하에서 직선의 방향식을 바로 쓸 수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 외웠다고 해서 공부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 얘도 그래. 두 점을 좀 전처럼 두 점을 주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식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오고 그거를 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였죠. 세 번째 좀 전에 뭐였지? 1번이 기울기와 한 점 주는 경우, 두 번째 두 점 주는 경우, 이제 세 번째 아 절편 주는 경우 이런 거야.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얘가 3이고 얘가 4래. 이걸 뭐라 불러요? X절편. X절편. 이거를 Y. Y절편. 뭐 이렇게 그림 주기도 하고 아예 글로 X절편이 얼마고 4고 Y절편이 얼마고 3이다. 인 직선의 방향식을 찾아라. 역시 중학교 때 나와 이것도. 근데 얘도 공식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할까? 중학교 때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찾아보지 않았을까? 그렇죠? 몇 칸 가는 동안? 네 칸 가는 동안 몇 칸 내려가? 세 칸.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y 컬 마이너스 4분의 3 x 플러스 b 하고 뭐 대입할까? 뭐 0, 3. 하지평이 3이네 참. 3 바로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X절편이 나오고요. Y절편이 나오면 예전에는 여기 보자 그냥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4니까 일단 이렇게 둘 수 있겠지. 그리고 얘가 몇 칸만 몇을 지나니까 아니지 3,0을 지나니까 3, 8, 0 넣으면 M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죠. 그래서 찾아서 넣어주면 돼. 근데 봐봐 X절편이 3이고 여기 3 Y절편이 4고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요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여기 똑같아. 이걸 A, 이걸 B라고 하면 얘가 다 바뀌어. Y절편이 뭐니까? B니까 여기가 뭐가 되고? B가 되고. 마찬가지 A, 0을 대입해주면 M이 나오죠? 그래서 넣었죠?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인데 끝이 아니야. 잘 봐. 여기서 양변을 B로 나눠요. 어떻게 되겠니? 이거 뭐가 돼? B분의 Y지? 얘는? 마이너스 a분의 1x고 요거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이제 공식으로 외워야 돼. 다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그냥 봐봐 x절편이 얼마라고? 4. 그러면 4분의 x 됐지? y절편이 얼마라고? 3. 그럼 플러스 3분의 y 는 1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분모가 난 보기 싫어요. 그럼 양변을 뭘 곱하면 돼? 12 곱해서 3x 플러스 4y는 12 이렇게 써주면 돼. 요 12는 넘겨도 되고 안 넘겨도 되거든. 근데 내가 원할 때는 아 방정식이니까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넘겨. 그럼 넘겨.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요것도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결국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된다고요?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당연히 분모 0 될 수는 없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엔 X축과 이루는 각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울기 대신에 각을 줄 때가 있어요. 이것도 중2 때 이건 안 나오는구나. 중2 때는 자 지금 내가 Y축은 그냥 생략했고 이게 직선이라고 할 때 이런 직선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거분의 이거지. 근데 이거분의 이거가 우리 옛날에 삼각비 배울 때 이걸 탄젠트라고 하지 않았니?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그래, 그래서 여기 각을 주면 이 각의 탄젠트가 곧 기울기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걸 외웠을 텐데 30도일 때
탄젠트가 얼마야? 루트 3분의 1. 45도일 때 1. 60도일 때 루트 3. 그치? 근데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자, 직선이 요거랑 Y축이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얘가 몇 도? 30도. 근데 이쪽에 안 써요. 항상 이렇게 잰단 말이야. 이게 얼마냐면 150도, 150도. 또 요것도 있어. 135도. 또 요것도 있어. 120도. 결국 얘네들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외워야 되거든. 각을 측정할 때는 봐봐. X축과 이루는 각은 무조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측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각을 이쪽에서 재면 되는데 안 되고 꼭 이렇게 재야 돼. 그러니까 다 여섯 개가 다 마찬가지야. X축의 양의 방향에서부터 측정한다. 그래야 기준이 똑같겠지, 그렇지? 자, 그럼 이 경우에 탄젠트는 얼마겠느냐? 요거 탄젠트가 얼마였어? 루트 3분의 1이죠? 그럼 얘랑 어때? 모양이 같지? 근데 방향이 반대지?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돼. 그럼 얘를 기울여 볼까? 딱 봐도 알잖아.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기울기를 대치해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탄젠트가 기울기예요. 그래서 이제 30도 이루어져 있다. 그럼 루트 3분의 1이고, 그지? 요 그림이고. 요거 외워야 돼. 45도일 때는 1. 60도일 때는 루트 3. 그리고 요거 부호 반대로 가면 돼. 대칭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가 이거 그대로 와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이거 그대로 와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자, 아까 1번, 2번이 뭐였지? 한 점과 기울기. 2번은 두 점, 3번은 절편, 4번은 각도. 이렇게 해서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y-y1은 m 가로 열고 x-x1. 그렇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x1과 x1은 달라요. y 마이너스 y1은 분모 x2-x1 분자 y2-y1 괄호 x-x1. 자, 이거 재밌죠, 공식 이거. x절편 a분의 x, y절편 b분의 y, 합이 얼마다? 1이다. x축에, 자 이거 중요해. 이거 빠트리면 안 돼. 무슨 그 방향? 양의 방향. 양의 방향 이쪽 말은 이쪽, 그지? 여기서부터 각을 이렇게 측정한다고. 과 이루는 각이 x도일 때 기울기는 탄젠트 x도. 그러니까 그것만 외우면 되는데, 근데 중3 때 탄젠트 120도 이런 건 안 배웠잖아. 탄젠트 120도 이런 거 안 배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림도 외우기 편한 게 이렇게 시계를 연상해서 외우면 좋아. 시계 어차피 딱 요 여섯 개밖에 안 나오거든 시험엔. 이게 있잖아. 자, 그럼 봐봐. 30도라는 게 2시 방향이지? 이게 얼마?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45도가 1시 30분이지? 1. 이건 1. 그 다음에 60도라는 게 1시지? 이게 루트 3. 루트 3, 1, 루트 3분의 1. 이렇게 외워,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 얘는 여기다 마이너스. 얘는 여기다 마이너스. 얘는 여기다 마이너스. 알겠지? 그래서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돼, 이거. 자, 이건 뭐냐면 1차 반응식 AX 플러스 BY 플러스는 0이. 내가 이걸 이미 몇 번 썼는데 지금 방금도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게 함수랬지. 근데 이걸 한쪽으로 싹 몰아서 끝에 뭘로 끝내? 는 0으로 끝내는 것. 이걸 뭐라 부른다? 직선의 방정식. 근데 이 식을 우리가 예전에 본 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뭐야? 아, 그냥 1차 방정식 모른 척 하는 거야. 1차 방정식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 이미 설명한 거죠. 이 도형의 이름은 뭐다? 직선. 직선의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는 0.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때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지. 아, 그러니까 결론은 야구 얘를 뒤로 넘겨서 B로 나눠주라 이 소리지 뭐. B가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뭐야? 직선이잖아, 직선. 그지?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 y좌표 마이너스 b분의 c. 근데 이렇게 고치지 않고 얘를 딱 보고 기울기를 읽을 수 있을 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y좌표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돼. 자,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 기울기 얼마야?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붙이고 3분의 2 이렇게. 그럼 y좌표는 얼마야? 하면 3분의 5 이렇게 바로바로 읽을 수 있어야 돼. 어? 그냥 쓴 건데 비슷하네. 자, 다시 한번. 아,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A가 0이 아닌데 B가 0이래. B가 0이고 없는 거 아니야? 그래, 없어. 그러니까 식이 어떤 모양이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왜 또 이렇게 썼을까? 이거 없으니까 넘기고 나눠준 거야. 이게 어떤 직선이야? 이거. X는 얼마? Y축하고 표현한 거. 됐지? 반대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근데 요게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넘기고 B로 나눠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얘는 당연히 x축의 표현 직선.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알 수 있다. 직선을 나타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오늘의 화두가 이거지? 이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버전이라고 하고, 이걸 고등학교 1학년 버전이라고 하면 되고. 얘는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냐면 함수, 얘는 방정식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야. 자, 그런데 얘는 이거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얘도 있어. 그러니까 둘 다 얘를 표현할 수 있다고. 근데 자, 이렇게 생긴 거는 둘 다 가능하지만 이렇게 생긴 거는 얘밖에 표현이 안 돼. 자, 봐봐. Y가 붙어있지, 살아있지. 그러니까 B가 얼마란 소리야? 1이란 얘기지.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많은 학생들이, 아, 이거랑 이거랑 결국 같은 거네. 왜 같아? 하니까. 아, 이거 넘기면 이거잖아. 그래. 아, 이거 두 개 넘겨서 B로 나누면 이거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맞는 말이긴 한데, 만약에 봐봐. 여기서 일로는 항상 올 수 있어, 없어? 올 수 있지, 항상. 왜 올 수 있냐면, 아, y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일로 항상 갈 수 있어 없어? 이걸 항상 못 가. 항상 못 가. 왜 항상 못 가? b가 0일 때는 이렇게 갈 수가 없죠. 그럼 결국 그게 어떤 건데? b가 0인 게.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은 이걸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어느 게 더 폭넓은 의미로서의 직선을 의미할까? 이거지. 얘는 이걸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자꾸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도 표현이 가능하니까. 또 어떤 애가 또, 아니, 고작 이거 하나 쓰려고 이거 말고 이거 지금 써왔잖아. 새로운 걸 해야 되나요? 아니, 고작 이거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아무튼,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라 하긴 해. 근데 정확하게 볼 때 얘는 1차 함수라고 보는 게 맞다 이거지.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이 있어. 이름 얘를 내가 이제 함수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얘는 방정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이 있는데 얘는 그래서 양함수 꼴 뭐야, 양함수 꼴이라고 하고 얘를 음함수 꼴이라고 불러. 자, 무슨 소리냐면 이 직선은 양함수 꼴로는 나타낼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만약에 아까 했던 거지만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뭐 3, 5 썼다. 자, 이 직선의 방정식 한번 써봐. 뭐 양함수 꼴로 써봐 하면 어떻게 쓰고? 이렇게 쓰고. 야, 이거 직선의 방정식 한번 써봐 그러면은 음함수 꼴로 써봐 그러면은 이렇게 쓰라 이거지. 그러니까 요 이름도 좀 기억을 해놔. 양함수 꼴, 음함수 꼴. 됐죠?
뭐 이거 뭐 이거 다시 아까 이렇게 설명한 거지. 뭐 얘가 이런 모양이라면 두 번째는 이런 모양이고, 그지? 세 번째는 이런 모양이다. 얘기하는 거야. 자, 꿀팁.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 방법이 저는 아직 편해요. 하, 내가 이제 이거를 그려봐라 하면 정말 정말 많은 애들이 자 이거 그려라 하면 쉽지. 어디를 먼저 보라고? YZ편 X축 Y축에서 여기 마이너스 잡고 길게 3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음함수 주면 이상하게 아이들이 쉽게 못 그려. 그러니까 하, 그래도 옛날에 배웠던 게 낫지 하면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5. 제발 이거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놔야 마음이 놓이나 봐. 마이제표 얼마? 3분의 5. 길게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하지 마. 이게 저기 써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1차 방정식 형태로 많이 볼 건데 언제 맨날 그렇게 넘기고 넘기고 나누고 막 그렇게 할 거냐고. 그냥 바로 그리자고. 바로 그리는 법. 어떻게 하냐면 쉬워요. 쉬워. 되게 쉬워. 이거 넘기고 비로 나누고 와자편 읽고 기록 읽고 하지 마. 정말 쉬우니까. X에다 0을 대입해요. 없다고 생각하라고 그냥. 그럼 Y값 나오지 않니? 그 다음에 Y에다 0을 대입해. 그래서 X값 나오지 않니? 그게 뭐야? 절편이잖아. 절편을 그냥 그 이어. 그럼 끝이야. 그럼 한번 해볼까? 자, Y가 없다 생각해봐. 그럼 X가 얼마야? 2분의 5. 그래, 2분의 5. 여기다 찍어놔, 2분의 5. 이거 없다 생각해봐. Y 얼마야? 3분의 5. 3분의 5면 좀 더 밑에 있겠지? 이면 끝. 쉽잖아. 그냥 각각 이거 없다 X절편 구하고, 이거 없다 Y절편 구하고 그냥 연결하면 되는데. 아, 정말 그렇게 말 안 듣더라. 이거 두 개 넘기고 3으로 나누고 Y절편 찾고 기울기 찾고 그거 하지 마. 알겠죠? 자, Y 대 0 넣으면 X좌표 얼마야? 아, X부터 했구나. X에 0 넣으면 Y는 2분의 5죠? 네. Y 대 0 넣으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5죠? 그거 연결해서 그리면 돼, 그냥. X가 얼마야? Y가? 2분의 5. 여기가 뭐, 여기가 2분의 5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쭉 이기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려볼까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요? 1번. X에다 0 넣어가지고 Y는 2분의 3. Y에다 0 넣어서 X는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하고 2분의 3 찾아서 연결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3은 어딨어? 여기쯤 있겠지? 2분의 3은 이쯤 있겠지? 여기 이렇게 됐죠? 두 번째, X에 0 넣으면 Y좌표는 4, Y에 0 넣으면 X좌표는 2. 그래. 그럼 2하고 4 이으면 되고. 이거는 X는 2지 그냥? X는 2니까 어떻게 나오겠어?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X절편이 2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딱 맞췄다. 이렇게 오케이. 자, 기울기가 2고 1,4를 지나는 직선이, 일단 써요. 기울기가 2고 1,4를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쓴다고? Y 마이너스 4는 2 X 마이너스 1. 뭐 정리를 이렇게 해줘 괜찮겠죠? 얼마야 넘어오면 이렇게 되겠네. Y는 2X 플러스 2.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할 때 뭔 소리야? A는 X 절편이지? 응, 뭐겠어.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로 0 되니까. B는 Y 절편이니까 얼마? 0, 2. 근데 또 AB 길이를 구하래. AB 길이는 두 점 사이 그리고 혹시 루트 1, 4 루트. 그림을 안 그렸는데 사실 그림 그리면 더 쉽게 풀어. 자, 이건 뭘까요? 이거 기울기가 얼마야? N-3이지? X 계수가 기울기잖아. 그래, Y절편은 마이너스 N 플러스 5지?
아, 친절하게 그림을 줬어. 어, 여기 나왔네. 근데 양의 x축에 양이 반하는 거 이루는 각이 45도래요. 45도면 이거 기울기가 얼마나 소리야? 1. 얘가 1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m은 4. 자, y좌편이 7이니까 얘가 7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n은 마이너스 2.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어, 네 번째 외부점 나왔네. 자, 두 점 AB에 대하여 또 성급하게 아, 두 점 나왔네. 두 점을 제하는 직사 방정식 그런 거 아니야. 두 점에 대하여 선분의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과 점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아, 그러니까 두 점이 이거하고 이거네. 그러면 여기서는 2대 3 내분점 한번 먼저 찾아 복습 삼아서 하라는 얘기인 거 같네. 자, A가 6,-4, B가 1,1. 자, 그럼 2대 3 내분점은 어떻게 돼요? 일단 이렇게 써주라 했어. 그렇지. 2 플러스 3분의 자, 여기 2에다 뭐 곱해요? 1. 3에다 뭐 곱해요? 6. 오케이. 2에다 뭐 곱해요? 1. 3에다 뭐 곱해요? 마이너스 4. 이거는 실수하면 안 돼. 한 번에 끝내야 돼. 그럼 몇이야 이게? 5분의 20이네. 5분의 20이니까 4. 2 빼기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하고 어딜 지난다?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이 두 점을 지난 직사 방식 구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를 x1, y1, x2, y2라고 놓고 자 y-y1은 이렇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하고 x 마이너스 x1 이렇게. 이건 어디까지나 공식이야. 철저하게. 자,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뭐 찾는 거야? y좌편. y좌편 얼마? 근데 답 쓸 때 직사라 방정식 구하라 했다면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써도 돼. 이번엔 좌측에다 넘긴 거지. 자, 둘 중에 어느 게 답이야 이런 건 없어. 둘 다 답이야.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 표면이 4점 A, B, C, D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 나와 있는데 지금 A는 좌표가 나와 있는데 B, C, D는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 근데 B의 X좌표는 알지? D의 Y좌표도 알 수 있죠? 자, 둘레가 32다. 아, 그리고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의 3배이다. 둘레가 30인데 가로가 세로의 길이의 3배다? 그럼 무슨 소리냐?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K고 이게 3K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전체 둘레는 8K이지? 네, 8K가 얼마니까? 30이니까 K가 얼마? 4. 여기는 12. 12. 끝났지 뭐. X좌표가 마이너스 8이니까 12 쭉 더해주면? 여기 뭐야 여기? 4,3.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8,3이고 여기가 B지.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4니까 여기서 4 빼야지. 마이너스 1. 그럼 C의 좌표는 4,-1 다 나오네. 근데 문제가 B와 D를 지나는 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두 점을 바로 다이렉트로 안 주고 돌려서 요 놈하고 요 놈 전에 직선 구하라는 얘기죠? 요거. 근데 우리가 아까 공식 물론 배웠지만 지금 문제를 풀다 보니 이게 몇 대 몇인 거 알았어. 3대 1인 거 알았잖아. 그 기울기는 얼마다? 3분의 1. y-y1은 기울기. x-x1 이걸 쓰면 되겠지. 기울기가 얼마고? 3분의 1이고. 이거 대입할 거 뭐 넣을 거야? 이거 넣을 거야? 이거 넣을 거야? 아무거나 넣어도 돼. 이거 넣을까? y-3은 3분의 1 x-4. 이걸 정리도 요령이야. 이렇게 써놓고 이거 전개해야 돼 있더라고. 그러면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써야 되지. 이거보다 3을 곱해.
3을 곱해. 그럼 뭐야? 3i 마이너스 9는 x 마이너스 4. 그거 다 땡겨봐. 땡겨보면 x 마이너스 3i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지. 요, 요거 찾으면 편하지. 보기에 음함수꼴로, 아까 얘기했지? 음함수꼴로 되어 있는지 양함수꼴로 되어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아직은 너네 아직은 양함수꼴이 편하지? 라고 묻는 것 같아. 뭐 어렵지 않죠? y제편이 3분의 5니까 요거는 요거 3번 됐죠? 자, x절편은 y절편이, 자 이거 봐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지금 무슨 소리야? 예를 들어 x절편이 5면 y절편은 마이너스 5 뭐 이런 말일 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잡으면 되죠? x절편을 뭐라 잡을까? x절편을 a, y절편은? 그렇지, y절편은 마이너스 a. 그럼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야? 그건 내가 늘 얘기했다, 이렇게 놓고 또 양수 음수 하면 안 돼. 그럼 직설 방식이 나오네. a분의 x 마이너스 a분의 y는 1,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 그런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야, 이 도형에서 지나는 나면 항상 뭐 하는 거야? 대입.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3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a분의 마이너스 1 빼기 a분의 3은 1, 이렇게 되겠죠? 어, 됐네. 이게 뭐야? a분의 마이너스 5는 1이니까 a가 얼마야? 마이너스 5. 어, 예상대로 a가 음수가 나오네. 자, a가 마이너스 5고, 그러니까 y제편은 5고.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뭐예요? 마이너스 5분의 x 플러스 5분의 y는 1. 됐어? 응. 이대로 둬도 되는데 5를 착 곱해버리죠. 5 곱하면 뭐야? 그러니까 정답 y는 x 플러스 5 뭐 이렇게 써도 되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 이렇게 써도 되고. 뭐로 돼 있어 보기? 아, 아직 양함수네. A가 얼마야? 1, B는 5.